아, 나 지금 눈 아파 죽겠어. 왜 안 나와? 나와야 돼.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벌써 힘든데? 총보는 없으시고 다 파트 보고 계시죠? 네. 윤현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각자 지금 파트를 어떻게 맡으실 생각이시죠? 미어 퍼스트. 서드. 처음부터 천천히 쭉 갈게요. 13마디 세 번째 박자부터 오디너리로 해서 두 명 같이 나오는 걸로. 지금 프로즈는 그게 많아요. 지금 솔로 나왔다가 단체 나왔다가 솔로 나왔다가 단체 나왔다가 하는 게 많은데, 제가 혹시라도 이거를 빼먹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악보를 작업한 곳은 새벽 한 2시부터 한 아침 7시 8시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 16마디 픽업부터 도레미라에서 바이올린 멜로디 들어가죠. 오케이, 프로즈는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해보시죠. 지금 플레이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사인 주고, 형 미 처음에 이거 혼자 같이? 이거 네 명이야. 처음에 세컨 첼로도 미가 있어? 어? 네, 세컨 첼로 세컨 첼로는 몰라가지고. 세컨 첼로는 라야. 라야? 이렇게 오도? 난 이제 이것만 들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지섭이 선택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실 건지. 이게 6인단이 아니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한번 맞춰봅시다. 해볼게요. 셋, 넷. 약간 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느낌의 펄스야. 그러니까 빨라도 그냥 이대로 이게 가야 되는데 약간 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래 지금 손가락이 다 무너져서 그래. 이제 조명 한 번만 찍어 볼게. 이제 조명 너무 꺼졌잖아. 나 지금 눈 아파 죽겠어. 그 어디 해 그러면? 127? 네. 127. 아니 근데 이 전에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서 의미가 없다 내 말은. 아니 뭐 오늘 프로즈만 보고 집에 갈 거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러면 127? 108? 108? 어떻게 글로 가? 아니? 오케이 108? 108? 그럼 부터 해. 107. 그렇대요. 내가 사인 줄게.
빨리 갔어. 한 방에 빨리 간 거 같은데? 야 잠깐만 얘 여기 올게 잠깐 기다려봐. 아 주선이랑 뺏어주지 말아야 돼. 자 가시는 동안 그렇게 해봅시다. 자 178 고! 자 178 오케이. 자 하나 둘 도시부터 해줘. 하나 따라라. 왜 안 나와?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자,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런 곡이에요. 박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빨리 안 갈 거죠? 어 지금. 아니 근데 아까 3번 발로 왜 안 나와요? 뭐예요? 네. 어벤져스. 아 이것도 없어. 뭐 없고. 아 나 눈이 너무 아파 조명 때문에. 아. 예 네, 조명 좀 덜 가. 예 좀 잘 좀 네, 좀 해주세요. 좀 파석파석 하더니 노안이 벌써 왔나? 아 진짜 눈이 아니 나 지금 아니 악보가 뭘 하는 거 어떡하냐? 아니 악보가 막 흐려. 오씨. 그러니까 소리를 음량을 빵빵하게 채우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력은 많이 써야 돼. 하지만 머리는 비우고 연주해도 돼. 텅텅.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둘 셋 넷. 여기서 신나버리면은 비올라랑 첼로가 많이 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아이언맨 합시다. 아이언맨 한 네 마디 전? 아이언맨. 아니요. 너 안 괜찮아요, 사실. 근데 똑같 갈아 똑같은 것 같은데? 좀 좋은 거 없어요? 아, 너무 아파 눈이 진짜로. 아니 나 진짜 여기 식빵이야. 준영아. 어. 아 형. 눈 감고 해, 눈 감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좀 바라볼 걸? 그 아이언맨 아. 아이언맨은 근데 어차피 피아노니까 내가 상진이가 템포 못 잡으면 뭐라 할게. 그럼 되지 뭐. 그 피아노만 잡으면 되잖아. 두곡 남았어. 뭐가 남았지 그러면? 스타워즈. 셋, 넷. 그러면 우리 일단 71까지로 하고 반주랑 같이 모델하 두 분 반주를 하면서 나옵시다. 어, 피아노 원래 없잖아. 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솔로로 바꿔. 솔로? 각 안 나오면. 내가 그런데?
그러니까 형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건데? 근데 거기 솔로 하면 빈약해질 걸? 소리가 많이 빈약할 걸? 그렇지. 어. 어 너 혼자 야 같이 먹어야지. 자. 자. 하면 돼. 연습하면 되고. 어, 모델로 갑시다. 바로 다이렉트 솔로예요? 준비. 둘. 하나. 70, 68. 69.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자,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두 분 다 바이올린인가요? 뭐야? 아, 한 분이 비올라면 좋을 것 같아. 비올라 너무 무자. 비올라 좀 갖고 오세요, 누가. 자, 계속 갑시다. 둘이 앉아 있는데 당연히 이상하죠. 한 분 중에 둘이 앉아 있는데. 반응이 더 웃기네. 자, 일단 앞으로부터 봐.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104마디 보세요. 104마디. 퍼스트랑 세컨 바이올린 104마디 보세요. 여기 내가 처음에 이거 원템포잖아. 괜찮아. 그래. 반사판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반사판 저게 왜 움직이지? 했는데 머리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왜지? 네, 그래서 뭔가 그 컨텐츠적인 이유가 있겠거니 했는데 왜냐면 이걸 연습을 끊고 제가 서로 인사하고 뭐 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아 근데 형 전혀 모르는 반응이었어. 더 오늘 되게 바빠서 너무 급하게 진행해가지고 영상에 담으실 소스를 제가 충분히 들어지 못한 것 같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근데 다만 그거랑 별개로 지금 연주자분들이랑 꼭 맞춰봐야 되는 것들은 맞춰봤기 때문에 편곡자로서는 알차지만 제작진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종 선후배 맞지? 1부에서 안정민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1부에서 피아졸라 네, 여름을 연주할 예정이고요. 저기 네? 조현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벨기에에서 어마어마한 분께 가르침을 받고 온 아주 옛날부터 친했던 동생인 봄을 협연을 할 예정입니다. 원대한 꿈이 있으셨다는 거는 이제 와서 알겠지만은 반사판, 그러니까 저는 촬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반사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 얼굴이 잘생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작진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눈치 테스트하려고 오라 하시는 거 되게 눈치 없다고 했고 제가 눈치가 없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내보내고 끝내죠. 그렇지.
아니 참패는 아니고 시도는 좋았다. 젖잘싸. 네, 젖지만 잘 싸웠다. 젖지만 잘 싸웠다. 네. 네, 여러분 촬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